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전자 천혜장입니다. 발음도 막 요즘 안 좋네요.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거 있었어. 그 삼성전자 주총이 있었죠. 주총. 전기 주총인데 오늘 같은 날좀 갔어야 하는데 못 가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가가지고 좀 깽판 좀 치고 오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아쉬워요. 천회장 대신 가가지고 좀 큰소리 좀 치고 한번 그래야 돼요. 뭐 욕도 한번 하고 미안합니다. 뭐 방송에서 막 욕을 해서 그러는데 내가 하여튼 막 쌍소리 좀 해야 돼요. 경영진들한테 정신 좀 똑바로 차리라고. 이 인간들 연봉은 수십억씩 받으면서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아. 좀 짜증이 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내가 볼 땐 주주로서 떠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뭐 잘하겠지만은 그래도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왜냐? 그 친구들은 연봉을 1, 2억 받는 게 아니잖아. 뭐 50억씩 막 이상 받잖아요. 뭐 100억 받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더욱더 분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리버리 하면 안 돼. 저는 진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열심히 해라. 정신 차려라. 하여튼 올해도 그 회사를 둘러싼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현재 이제 지속이 돼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 온 비결은 뭐냐? 항상 그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평범한 진리가 있어요. 본질에 집중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한종희 부회장이 그래요. 15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올해 경영 각오를 다진 겁니다. 다졌고 그 한 부회장은 그 인사말을 통해서 지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삼성은 많은 분들의 노력과 격려에 힘입어서 처음으로 300조를 넘었다. 매출 300조를 넘었다. 2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그러면서 임직원과 협력사, 주주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긴 했어요. 이달 주총회 보니까 한 600명 정도 주주가 참석을 했다네요. 600명. 지난해 코로나 속에서도 한 1600명 주주가 몰렸던 것과는 비교할 때 약간 사뭇 다르지 않냐 그런 모습이었다.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뭐 사내이사 한종희 선임, 이사 보수안도 승인했거니 상대됐습니다. 내가 볼땐 이사 보수안도 승인 이런 거는 내가 볼땐 승인되면 안 되는데 불려시켜야 하는데 아니 도대체 뭘 했다고 수십억씩 받고 이걸 승인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니들도 똑같이 뭐 연봉을 뭐 직원들하고 한 1억씩 받든지 1억도 많다. 내가 볼 때는 하여튼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런 건좀 심각해. 막 짜증이 납니다. 무슨 이렇게 보수 한도가 너무 높아. 보수가 피땀 흘려 흐라는 직원들만 또 일도 안 하면서 수십억씩 받는 게 말이 돼? 이런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럼 지들도 오히려, 급여를 반납을 해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지. 하여튼, 제가 좀 약간 흥분했는데, 좀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참석 주주가 줄어들다 보니까, 주총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을 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는 오히려 컸다. 특히 5만 전자로 추락한 그 주가에 대해서 일부 주주자들은 우려를 표했죠. 우려를 표한 게 아니라 막 광분을 해야 돼. 광분을 표출했어야 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치고 합니다. 내가 봐도 전혀 안 하고 있어. 이 한종희 이 부회장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이 입으로만 떠들고 있지. 한 게 없어. 응? 도대체 뭐 한 거야? 말만 주주가치 제고한다지. 가족 모두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는 한 주주는 그래요. 10만원대 주식을 샀는데 지금 6만원 턱걸이다. 이 주주를 뭘로 보고 있냐? 어떻게 이렇게 주식관리를 하고 있냐?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똑바로 해라. 그리고 온라인 온 가족이 주식을 갖고 있고 여기 아내와 자식들도 와있다. 주주들 이렇게 대하는데 상생지속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이렇게 막 지적을 합니다. 진짜 그렇네. 말 잘했네. 이게 무슨 상생이야? 응? 다른 주주들도 뭐 주주가치 제고 주문하는 목소리를 이어갑니다. 발언이 끝나니까 이제 박수도 치고 했어요. 한 20대 주주도 그래요. 아마 오늘
대부분의 그 주주들이 업황 둔화나 실적 악화 등의 큰 걱정을 안고 왔을 것이다. 경기 침체로 올해도 쉽지 않겠지만은 삼성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바람으로 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잘 알아. 좀 제발을 정신 좀 차리고. 이에 대해서 한 부회장은 뭐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 우리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야, 인간아, 고민만 하면 뭐해? 실행을 해야지. 고생은 빨리. 언제까지 고민만 하다 끝날 거야? 응? 매번 검토한대.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 지금 검토할 시기가 지났어요, 지금은. 실행을 해야 돼. 언제까지 몇 년째 지금 고민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회사와 경영진은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서 시설 투자 확대와 M&A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와, 도대체 M&A는 언제부터 M&A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응? 그래서 제가 갈 때는 가서 깽판 치든지 가서 맥살 잡고 흔들든지 해야 돼. 응? 그럼 폭행죄인가? 하여튼 이것이 이제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로봇 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한 부회장은 다양한 핵심 로봇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요. 로봇의 유용함을 체감할 제품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 하는데, 로봇 사업팀은 상용 로봇 기술 확보, 그리고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전문 조직으로 올해부터 걷기 운동,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로봇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챗 GPT가 있어요. 챗 GPT 그등 하여튼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서 삼성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한 부회장은 전망을 합니다. 최근에 GPT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요.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확대되다 보니 이 관련된 서비스의 상용화 추세도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요. 그 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유용성을 이제 보이고 있고, 당사의 제품하고 서비스와도 시너지를 낼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 이어서 이러한 대규모 AI 모델은 미래 반도체 수요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으로 기대되고, 회사는 이 같은 AI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제품과 고객 경험 향상이 노력하고, 고성능의 초고 용량 그 메모리 첨단 패키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반도체 수요 증가에도 적극 대응해서 차세대 기술 선도를 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출시한 OLED TV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져요. 20년 뒤에는 앞으로 OLED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 부회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왜 다시 OLED를 했냐? 그런 질문에 한 부회장은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올해부터 국내에 OLED TV를 도입했다. 이로써 8K, 뭐 네오 QLED, OLED, 마이크로 LED, 아주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운영하게 됐다. 이어서 OLED의 경우 작년 하반기 글로벌 시장 도입 이후 회사가 목표한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면서 올해는 라인업과 도입 지역도 확대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 판매량 확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이날 추총회 보니까 재판 등 계속된 사법 리스크로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주제 질의에도 부회장은 한 부회장을 해요.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깝깝합니다. 이한 부회장 이 사람도 보니까 영 시원찮네. 시원찮아요. 뭔가 시원시원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검토하고 고민하겠다만 그런 소리만 하고 다니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답답한 주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똑바로 안 하면은 뭐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람 잘 써야 할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